제3차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제2차 귀환 후 14년째, 지도자 느헤미야,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 아닥사스다 제20년에서 32년까지 12년간 유다의 총독,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 귀한 계기, 아닥사스다 20년 기슬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 이산월까지 4개월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중건하게 된다. 귀한 목적. 느헤미야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케 하고 유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귀환자. 느헤미야 단 한 사람만 기록되었다. 귀환 때 가지고 나온 재물. 일찍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바 있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다시 성벽 재건을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건축 재료까지 도왔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결과였다. 귀환 당시 주요 사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의 허락 즉시 출발했을 것이며 제2차 귀환 때처럼 약 4개월이 걸려 5월 1일에 도착했을 것이다. 성벽 재건에 대해 산발랏, 도비야 및 게셈 등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극심하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엘룰월 곧 6월 25일까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7월에는 초막절을 지켰으며 7월 24일에 모여 회개한 후 언약에 인쳤고 그 후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무리를 몰수히 분리하였다. 1. 귀한 목적과 시기. 1. 제3차 귀한 목적. 제1차 귀한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유다 백성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2차 귀한 때는 에스라 선지자의 개혁을 통하여 내면적인 신앙 회복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3차 귀한 때는 성벽 재건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고 개혁과 부흥 운동을 통하여 선민의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과 제2차 귀환은 제3차 귀환 때 이루어진 성벽 재건과 개혁 운동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유다는 다시 구속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제3차 귀환 시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주전 444년에 제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9월부터 1월까지 4개월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제1, 2차 귀환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출발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었으며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시간 순서상 9월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이 지나 다음에 1월이 오기 때문에 원래 달력대로 한다면 1월은 아닥사스다 왕 제21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서는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21년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가 비록 이방 왕이지만 느헤미야는 그의 통치 연수를 유다 방식으로 바꾸어 티슈리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사는 니산월력을 사용했었는데 느헤미야는 왜 티슈리월력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비록 바사에서 생활했고 바사왕의 통치 연도를 말하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비록 바사에서 생활했고 바사왕의 통치 연도를 말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유다왕의 통치 연도에 사용했던 티슈리월력으로 횟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마음 중심의 뜨거운 애국심이 유다의 관습을 따르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람어로 쓰인 주전 5세기경의 엘레판틴 문서에서도 바사 왕들의 통치 연도들을 바사의 관습인 니산 원력을 따르지 않고 유다의 티슈리 원력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것은 주전 464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전 458년 제2차 귀환이 있은 지 약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연대상 한 가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에스라 7장 7절에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때를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464년을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해로 본다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4년이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주전 458년이 아니라 주전 457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책으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서에서는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에스라서에서는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제4권에서 살펴본 대로 티슈리 기준 달력과 니산 기준 달력은 1년 중 6개월은 서로 1년의 연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에스라서가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 학계서에서 어떤 달력을 기준으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계서는 정확하게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제1차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중단된 다음 그것을 다시 시작할 때를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한 때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학계서에서 티슈리 기준 달력을 사용하였다면 6월 24일은 해가 바뀌기 전이므로 다리오 왕 1년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6월 24일을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표기한 것은 학계서가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라서 역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때를 다리오 왕 제1년이 아니라 다리오 왕 제2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역시 니산 기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에서 9절을 볼 때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아닥사스다 왕
7년 1월 1일에 출발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니산 기준 달력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이것을 다시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환산하면 아닥사스다 왕 6년이 됩니다.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인 주전 444년이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계산되었듯이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도 티시리 기준 달력으로 계산된다면 주전 457년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6년인 주전 458년이 되는 것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주전 458년부터 주전 444년까지 14년이 흘렀습니다. 이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중수해야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고 주변 대적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곽을 중수하는 일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곽이 완성되면 유다인들이 세금을 바치지 않고 반역할 것이라고 모함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성곽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받아서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전 역사를 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유다 백성의 제3차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벽을 중건하도록 허락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귀환자와 귀환 당시 상황. 1. 제3차 귀환자. 제3차 귀환 시에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에 보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며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정착과 신앙 개혁을 매우 힘입게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2. 제3차 귀환 계기. 제1차 귀환 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벽이 어렵게 완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방해 세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사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할 지역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곧 독립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반란이나 폭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한 강 서편의 아닥사스다의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한 초본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며 성곽을 마치면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어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며 이 성읍은 폐역하여 예로부터 항상 반역을 행하여 왕과 각도에 손해가 되었고 이 성읍이 훼파됨도 이 까닭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고소장을 받고 예루살렘 성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자 그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적들은 부분적으로 세워졌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분명히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 사람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조국을 염려하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는 느헤미야가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므로 왕은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일찍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엄하게 중단시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말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 달라는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귀환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도와주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고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제목을 쓸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일찍이 성벽 재건을 심하게 방해했던 왕이 다시 그것을 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보낸 고소장을 보고 성벽 건축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중건령을 내리고 성벽을 중수하게 허가한 것입니다. 바사 왕실의 전통상 한번 정해진 왕의 정책은 변개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자기가 내렸던 조서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번복해서 다시 조서를 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임의대로 주장하시고 움직이십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자기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느 시대든지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든 역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의 도우심을 절대 의지할 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3. 성벽 재건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 바벨론 포로에서 제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벽 공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끝없이 회방하고 위협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유다 귀환민의 처지에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회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과제였습니다. 게다가 성벽을 지으려고 계획만 해도 대적들이 심각하게 위협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1. 내부의 귀환자들 중에 방해 세력. 첫째, 담붙지 않은 드고와 귀족들입니다. 성벽 재건은 무거운 돌과 나무, 흙 등을
등이나 허리에 지고 혹은 수레에 실어서 끊임없이 날라야 하는 매우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과정에는 담부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담부의 한자는 멜담, 질부이며 등에 지고 어깨에 맴이란 뜻입니다. 한편 느헤미야 4장 10절에 담부하는 자는 히브리어 사발로, 운반자, 짐꾼이라는 뜻이며 느헤미야 4장 17절에 담부하는 자는 짐을 싣다, 짐을 지다 라는 뜻을 가진 아마스의 칼형 분사 남성 복수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들을 뜻합니다. 성벽을 쌓는 52일 내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돌과 나무와 흙더미 등을 수없이 지고 날라야 하는 매우 고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고아에 거주하는 유대인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담붙지 아니하였으며의 히브리어는 로헤비우 차바람입니다. 여기 헤비우는 오다라는 뜻의 보가 사역 분사형으로 쓰여서 실어오다, 괴나 물건을 메고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차바람의 기본형은 사람이나 짐승의 어깨나 목을 지칭하는 차바르입니다. 이러한 뜻에 따라 직역하면 귀족들이 그들의 목이나 어깨에 어떤 물건을 메고 들어가지 않았다가 됩니다. 드고아 지역의 유대인 귀족들은 무거운 짐을 저 나르는 일을 자신들의 높은 신분에 맞지 않는 비천한 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가장 중대한 때요, 모두가 뜻을 모아 합심해야 할 때요, 대적들의 방해를 받아 노심초사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시점에 저들은 주의 일보다 자신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앞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일만 돌보고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게으른 자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둘째,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서 성벽 재건에 협조하지 않은 귀한 자들입니다. 성벽 재건은 지역을 초월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예루살렘 거민들만 참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참여가 잇따랐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베타게림 지방, 벳술 지방, 그일라두 지역의 사람들이 맡은 구역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 자손들은 산발랏 일당의 집요한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한 유다인들은 그 각처에서 열 번이나 성벽 재건 공사 현장에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 근처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며 자기 신변의 안전만 먼저 생각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벽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의 다급한 요청을 열 번이나 받았는데도 느헤미야와 함께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고 단 한 사람도 거기 응하지 않고 성벽 재건에 힘을 모았습니다. 2. 대적들의 방해 공작, 성벽 재건 초기.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개시하는 순간부터 끝날까지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매우 치밀하게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어 조직적으로 공사에 동참하자 산발락과 대적들이 이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 2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호론 사람으로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호론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성읍인 벳 호론을 가리킵니다. 산발랏은 아수르의 인종 혼합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서 난 자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약한 유다 민족을 업신여기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노골적인 방해를 당하면서도 느헤미야는 묵묵히 참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3. 대적들의 방해 공작. 성벽 공사의 절반 진행.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호론 사람 산발랏이 중심이 된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으며 비록 성을 세운다 할지라도 부실하여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 전체 둘레를 연결하여 그 높이도 절반에 이를 만큼 공사는 빠르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가 연락되고 라고 했으므로 부분적으로 재건되던 성벽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기 분담하여 재건 공사를 진행해온 예루살렘의 성벽 둘레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그들은 참으로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면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중건을 방해하기 위하여 단순한 조롱과 위협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습니다. 대적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고 살륙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혼란케 하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대적들이 말로 조롱하며 회방할 때까지는 모든 백성이 성벽 재건을 위해 담보하는 일이 과중한데도 흔들리지 않고 공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너무나 큰 위기에 직면하자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성벽 재건 방해 공작이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포기하고픈 생각이 앞선 것입니다. 흙 무더기는 히브리어로
베헤아파르이며 이는 그리고 그 흙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남은 잔해들과 대적들에 의해 허물어진 흙더미가 아직도 성벽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리 과중한 상태에서 대적들이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하여 위협해 오려는 순간 성벽 재건이 큰 짐으로 더욱 무겁게 느껴지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4. 느헤미야의 빈틈없는 작전. 성벽 건축과 병행한 철통 수비 태세. 대적들의 위협이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자 느헤미야는 이에 대비하여 성벽 재건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건축 공사와 함께 전투 무기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을 건축하는 자도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기를 보관하는 군기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투 시에 적군의 공격을 알리고 군사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느헤미야는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먼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마다 성벽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한꺼번에 42구역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백성은 서로 멀리 떨어져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나팔을 크게 소리내어 불어서 언제든지 군대가 되어 모이게 함으로써 일사불란하게 적의 공격에 대처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무리의 절반은 파수꾼으로서 무기를 갖추고 파수하였으며 그 절반은 성벽 재건을 위해 힘껏 건축하였습니다. 셋째, 각 사람이 공사하는 동안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했습니다. 여기 종자는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데려온 노비들을 말합니다. 성벽 건축 역사는 예루살렘 거민들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 베타게렘 사람, 미스바 사람들, 벳술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멀리 사는 사람들도 52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안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넷째, 느헤미야 자신과 그를 따르는 수하의 측근들은 잠자리 들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곁에서 파수하는 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통 같은 수비를 펴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성벽 전체를 둘러싸고 빈틈없는 수비태세를 갖춘 결과로 대적들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습격하지 못하였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5. 대적들의 막판 방해 공작.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 마침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문짝을 달기 직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성벽 재건 공사가 의외로 빠르고 성이 견고하게 건축되자 대적들은 급기야 성벽 재건의 총 지휘자인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 위하여 요파에서 동쪽으로 약 16km나 떨어져 있는 오누 평지에 나와 회담을 하자고 거듭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그것을 피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회담을 거절하자 다섯 번째 제안에서 산발랏은 심부름꾼을 시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반역의 소문이 바사 왕의 귀에 들릴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전혀 요동하지 않으므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산발랏은 엉뚱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스마야는 두문불출함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을 끌어 느헤미야가 자기 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음모였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이 거짓 예언대로 성소에 들어가 숨었다면 백성에게 비겁한 지도자로 낙인이 찍혔을 것이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